지수함수 f(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a1은 f2, 2를 넣으면은 자 여기가 바로 f2 값이죠. 2를 대입한가에 되는 꼴이 되니까 짤이 됩니다. 자 a1이 여기면은 자 이거 y는 x를 생각하면 여기가 바로 a1이 또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되죠. 같으니까. x 좌표값하고 y 좌표값 같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은 a 1을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a2는 f a1이 되죠. 아, f에 a1 값을 넣게 되면 a2다. 그럼 여기란 뜻이네. 여기가 바로 f a1이 되는데 이것이 a2가 된다는 말이죠. 이거 a2란 말은 자 이렇게 쭉 오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바로 똑같으니까, y는 x니까, 여기가 a2가 됩니다. 자, 여기 a3 같은 경우에는 n에 2를 대입하면 되고, fa2가 되는 거죠. 그죠? a2를 대입한 거가 바로 여기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a3가 된단 말이죠. 자, 위치, A2하고 A3 보니까 A2가 일단 더 크다, 그죠? 이대죠,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자, A3니까 딱 여기가 또 A3가 되죠. 똑같으니까. 자, 됐죠? A3하고 A2. A3하고 A2. 자, 요렇게 되죠? 자, 이건 아니고. 그럼 A4 같은 경우에는 3을 대입하면 FA3이 되죠. 대입한 거 저기 되죠. 저기 되고 여기가 A4가 됩니다. A3, A4, A2네. A3, A4, A2 이 나오죠. 또한번더 여기까지도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바로 또 A4가 됩니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